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오늘은 신동고 제독의 실전 이야기, 31번째입니다. 아우, 신동고 제독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지금, 이, 보시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저희, 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예. 신동고 자유외국 TV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 구독자 몇명 정도 됩니까? 지금 뭐, 한 4,200 정도 오, 4,200. 6개월 전에 시작할 때는 몇백 명안 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132명. 그러니까요, 40배가 늘었네요. 예, 이야,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비서가, 육군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군 장성들 인사 파일을 통째로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잃어버린 게 지금 그러니까 2017년 9월이니까요. 예. 그몇 년, 1년 반 지났습니까, 거의? 2017년 거의 1년 반이 다 돼가네요. 예. 근데 그동안 이게 전혀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지금 이게 통째로 없어진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뭐 육군 참모총장하고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그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났고, 예. 또 오늘 추가로 놓은 게그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기 전에 국방부 정책실장, 예. 그게 국방부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실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실장이 사실은 실무 핵심이에요. 6주 국방정책실장을 예. 2017년 9월 달에 해병대 소령과 중령 출신인데, 예, 만났네. 저분이 국방부 정책실장을 통상 육군 삼성 장군이나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각에는 있는 분들이 해왔거든요. 예. 그냥 국방부 내외 정책을 여기서 다 수립해요. 아. 제일 대표적인 문서가 예. 국방 기본 정책서. 그게 국방 기획 문서 기획 관리 체계 상에 제상위 문서예요. 예. 국방 기본 정책서. 거기에 따라서 뭐, 그 전력 전환 계획, 그 국방 중기 계획, 그 합참의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 합동 장기 전략서 등등. 예. 군의 그 기획 관리 체계가 잘돼 있어요. 예.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게 상위 문서인 국방 기본 정책서를 국방 정책실에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내외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해병대 중령 기껏해서 그때 경력이 제가 알기로는 주미 국방무관 보좌관을 한 거로 돼 있어요. 경력이 좀 그러니까 많이 영어를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정책실장이 됐는데 경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상식적으로 좀 격이 안 맞는 사람이 됐어. 아, 됐는데 예. 오늘 보니까 이분이 육군 김용국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기 전에 예. 여석주 국방부 정책실장 예. 그게 강력한 후보자를 먼저 만나고 한 30, 40분 만나고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대요. 국방부 카페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나고 돌아가면서 거기 육군 장성 인사 자료 같은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게 물론 청와대 신분증 포함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게그 청와대의 이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왜 만납니까? 그리고 카페에서 몰래 만난다는 거는
아니 뭐 만날 일이 있으면 국방부로 찾아가든 뭐 저기 뭐 공간으로 찾아가든 뭐 공식적인 루트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는데. 뜻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뜻한 만남은 공식적으로 예. 육군참모총장 뭐 서울 사무소도 있고 예.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토요일 날 만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예. 그러면 공간에 가서 좀 만나도 되고 휴일이니까 예. 충분히 뜻하게 만날 수 있는데 예. 왜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이거 카페로 불러내가지고 만난 얘기야. 그리고 그 카페가 불륜이네, 불륜. 유석주 그 국방부 정책실장 당시 예. 후보자가 사무실에 거기 있어요. 아. 그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카페래. 그럼 인사청탁이네 딱 봐도.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예. 국민들이 그 의심에 그 예.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런데 상식적으로 토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행정관이 그 군사 기밀인 그 장성들 그 인사 파일을 갖다가 들고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고요. 이 사람은 안 되고요. 이거 인사 개입하려고 들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금. 게 예, 예. 지금 저 특히 저 좌파 정부에 내가 그걸 내 현역에 있을 때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예, 예. 그때는 저 현역에 있었다니까요. 예, 예. 그 전에 뭐죠? 노태우 그 전에 전두환 그 전에는 저 박정희 예, 김영삼 박정희 제가 이 거를 저 직접 거를 객관한 게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인사 실무자를 소련 때 해군 본부 장교 인사 담당해서 예. 장성 포함해서 내가 인사를 실무를 다 했다니까요. 진급 심사 위원회도 다 운영을 하고 예. 제가 실무를 다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내가 참모총장 수행보안도 했고 수석보안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참모총장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진급 심사 결과가요. 예. 국방부 제출 그 추천을 하고 국방부 통해서 청와대 이제 올라가는데 최종에 결재가. 예. 옛날에 제가 수행보관하고 이럴 때, 그런 게, 박정희 대통령 때라든가, 예.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때에는요, 제 기억에는 바뀐 적이 없어요. 아. 참모총장이 결재를 해서 올린 명단이 중간 단계에서 또는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뒤로 본 게 수석보관 할 때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예? 청와대에서 바뀌어. 난데없이 다른 사람이 내려와. 예. 예? 예. 제가 장성되고는 그런 걸 더 많이 봐.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 그럼 이거는 왜 옛날에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대로 그대로 했느냐. 이거는 그분들이 또, 그 당시 대통령들이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군 지휘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존중을 해줘요. 예. 왜 참모총장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아, 그죠. 육군 참모총장, 육군 장성 대상자, 진급 대상자가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인사 자료 다 있고. 특성도 잘 알 거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도 있고. 예, 예. 또 그 평판에 있는 거 다 듣잖아요. 예. 그 참모총장 판단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예. 청와대에서는 계속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을 아냐고. 예. 있을 수 없어요. 예. 미군 같으면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야. 예. 미 해군 같으면은요, 장성 진급할 때는 역대 그 사람, 데리고 있었던 지휘관들 있잖아요. 예. 심사장이 불러서 물어본대. 예. 그렇게 철저히 따져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올리는데, 예. 내가 그래서 바뀌는 전례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 청와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행정관 5급이 이걸 인사자료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 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나서, 예. 뭘 얘기를 했다 이거야. 뭔 얘기를. 뭐 이게 청와대 배명은, 청와대 그 해명은 말이죠. 육군 인사선발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비서인 행정관이, 예. 대통령 철학과 지침에 대해, 예. 인사추천권이 있는 참모총장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따위 그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공간으로 가지 왜 카페에서 만나냐고. 아 이런 거는 실무자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 실무자가 더 참모부장을 뭐 만나든지 알겠죠. 그 이전에 예, 예. 육군 같은 경우는 장군 인사과가 있어요. 예, 예. 어? 예. 그 인사과장을 만나든지 장군 인사과장을. 예. 아니 그런데 참모총장을 이게 저 5급 행정관이 말이죠. 예. 밖으로 불러 내가 만났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비약을 해서 이야기하면 육군 소대장이 중대장이 예. 참모총장 불러내서 만나는 계획이에요. 야, 그러면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 불러내가 만나도 되겠네요. 내가 국민이니까 내가 당신 월급 주니까 나오세요 하면 나와야겠네요. 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야, 이게 부분이죠. 아 그런데 그 지금 이거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근데 문제는 예. 오늘 이제 저걸 보니까 예. 이거를 저 안보지원사 예. 전 국군기무사령부 그게 예. 안보지원사로 개편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안보지원사는 당연히 이런 거 확인해야죠. 예. 이거 군에 이거 근데 이걸 좀
그동안 배경이나 경위를 좀 추적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를 저 확인하지 말라.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게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 군 수사 정보기관에서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돼버렸고 이거는 군 수사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예. 이건 국기문란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청와대가 특검발 있잖아요. 예. 민족. 예. 근데 민정수석실에서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 이건 오히려 반대로 예.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서 조사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죠. 이거 온 국민이 예를 못하고 좀 예. 숭숭한데 예. 특히 군 특히 현역 장성들이 부글부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군심이 들끓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정서도 안 맞는데 예. 왜 이거를 저 조사를 안 하느냐. 그리고 이게 군 장성 인사 자료는 예. 기밀문서 중에 기밀문서예요. 예. 예? 그럼 적국이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그 자료가 예. 군 장성 인사 자료예요. 왜냐하면 장성들이 핵심 그 지휘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투가 일어났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결심을 할 것인가? 예.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예. 그 사람 평소 성향을 보면 유출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옛날 전쟁사에 그런 사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보호해야 될 우선 기밀 문서가 1년 반 정도가 예. 사라졌는데 예. 그동안 찾을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예.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 CCTV나 이런 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어느 차가 서서 담배를 피우는데 누가 내리고 이거 다 CCTV 조례 다 예. 찍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북한에 넘어간다든가. 예. 어? 그 가상 적국에 넘어가면은요. 예. 이거 얼마나 큰 기밀 누설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청와대에서는 공무상 기밀, 비밀 누설 혐의로. 예. 뭐, 지난번 특감반, 청와대 특감반, 예. 민정수석실. 예. 예. 수사관 뭐, 그 내부 폭로했다고. 예. 고발했잖아요. 예. 주요 제목이 공무상 비밀 누설. 아, 그러면 이게 이 사람도. 장성 인사 문서가, 예. 인사 자료가. 이거는 기밀 중에 기밀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도 고발해야겠네.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 이 행정관을 고발해야겠구만. 이거 뭐 고발을 하든지, 이거는 예. 조사를 해야죠. 예. 불러서, 어디서 담배를 피웠느냐. 예. 그 근방에, 그럼 경찰 동원해가지고, 예. CCTV부터 다 추적해가지고, 이걸 찾아낼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어느 언론에서도, 이 기밀문서, 이게 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언론에 보도, 뭐 방송이고 신문이고 말이죠. 본 적이 예. 없어요. 아니, 근데.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야기요? 이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 게, 자,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에 그 산호맹이래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거는 북한 전위대입니다. 북한 전위대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위원회 구속까지 됐는데, 그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까지 했고, 지금 저기,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어디에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국가 기밀 문서를 잃어버렸는데 조사하지 말라 그러면은, 조국 민정수석까지도 이건 배우설역이 아니냐 해가지고, 조국 민정수석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신 옛날에 이런 전과가 있고 이거 남한내 간첩 활동했기 때문에 이거 인마 그 저기 잃어버린 척하면서 후배 밑에 놈 시켜가지고 북한에 넘긴 거 아니야 하고 이거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민정수석실이에요. 예, 예. 이걸 조사를 하지 말라. 예.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예. 이거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권남용이 직무유기야. 예. 예? 예. 직권남용, 직권직무유기 이런 제목으로 예. 전 정부 그 높은 사람들 엄청 지금 간부서 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주로 그게 많이 걸려있다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군 장성 인사 기밀 문서가 예. 분실이 되고 1년 반에 다 돼가는데 예. 전혀 거기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예. 또 조금 저 최근에 이게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 예. 뭐 안보지원사령부라든가 예. 군수사정보기관에서는 야, 군에 관련돼가 일어났으니 예. 이 배경이나 이 경위를 한번 추적하려고 하는데 그건 못하게 했다고 보도가 돼. 그러면 이거는 북한에 넘겼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북한에 넘겼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게 북한에 넘어왔으면은 예.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저 누구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하겠는데 예. 유명한 뭐 군사 안보 전문가라고 예. 방송이나. 예. 또 자주 나가고 칼럼도 많이 쓰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예. 몇 분 있어요. 예. 이분들이 군 무슨 뭐 육군 뭐 자문위원, 해군 자문위원, 뭐 합참 자문위원 등등으로 예, 예. 뭐 공군 자문 이런 맡아가지고 거기 가서 예. 초민 강의 같은 거 다. 예.
자기 자랑인지 과신지 모르겠는데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SNS에요. 네. 상시하게 사진하고 올려. 네. 내가 이거 내보면, 아, 그 댓글로, 아, 이거 왜 그 해당 부대에 네. 동의를 받은 거냐. 네. 보안선 검토를 했느냐. 네. 내가 묻고 싶더라니까. 네. 왜냐면 거기 설명을 상시했다 해놔, 친절하게. 네. 뭐, 육군 무슨 부대장하고, 어? 부대장 실명까지 딱 적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념사진, 이거를 다 인적 상황을 사진을 다 올린다니까. 나 그래서 이거 도대체 국방부나 안보지원사에서는 뭐 하는지 딱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보안성이 검토를 해서 이거 위반되면 그 항의를 해야 돼요. 왜? 그 탄에 장성 인사자료라니까. 군 주요지간 인적 사항이 개인의 과시욕에 의해서 SNS 막 무작위 그냥 무제한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런 데다 이런 문제가 터진데 이게 무감각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이게 더 무감각하다니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 매우 심각한 게요. 이 왜냐하면 군 장성 사진들은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안 찍는 게 그 습관화돼 있어. 왜냐하면 군 장성 사진 그 잘못 찍으면은. 그 사진 좀 내려달라 등등 피곤하기 때문에 아예 뒤통수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재수없게 진짜 찍었는데 다른 사진에 뭐가 나오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계급장하고 이름하고 다 가려버린다고. 근데 지금 그분 지금 유튜브에서 한참 잘 나가는 그분 아닙니까? 그 신모 씨. 그 양반 그 맨날 이상한 거 올리는데 그거 딱 봐도 작게 50 얼마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군사 기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도 저 좀 자제해 드릴게요. 예, 예. 뭐 저 정부에서 가짜 뉴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 물론 반발하고 저도 뭐 그 정부가 그 문제 제기하는 데서 그 적절한 거라는 의심이 들어요. 한데 예, 예. 근데 사실은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돼요. 예, 특히 예. 군사 문제는 예. 전혀 군사 체험이 없는 분들이 예. 추측해서 또는 누가 한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 예. 일본 해상 자위대 해상 초기기에 대해서 우리 예.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 대행함이 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주사를 했느냐 안 했느니 예. 일본에서 또 뭐 항의하고 영상을 공개하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 또 또 영상 반박 영상 공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와중에 무슨 사격 통제 레이더를 주사하는 자체가 뭐 선전포고다. 예. 이런 유명한 방송에서 얘기하더라니까. 내가 그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왜냐면요. 예. 대구에서의 사격 통제 레이더. 예. 예? 이걸 옛날에, 초기 단계 그걸 가지고 예. 1980년에 간섭선을 개진시켰잖아요. 예. 제가 그걸 운용을 많이 봤다니까. 예. 어? 근데 그 무장 특성을 시스템을 예.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무슨 아까 그분은 예. 와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해군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내가 좀 참고 끝까지 안 들어봤는데 예.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 그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예.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한다는 것은 예. 무장이잖아요. 함포라든가 미사일을 예. 연동을 시키기 위한 전 단계예요. 예.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표적을 탐색 레이더에서 접촉한 표적을 이거 적성이 의심된다 하면 예.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을 해서 예. 전투 배치를 해가지고요 예. 하면 그 정밀하게 추적을 해요. 예. 추적한 예. 그 표적 정보를 예. 무장에다가 함포든 예. 미사일에다가 바로 연동을 시켜요. 소위 영어로 어사인 시킨다고 그래요. 예. 어사인. 예. 그럼 뭐냐면은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잡고 있는 표적 정보하고 이를 함포하고 이게 예. 일치가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럼 레이더가 그 표적을 추적하는 대로 함포는 자동으로 함포까지 같이 추적되는 거예요. 그 락한 된 락한. 예. 그래서 사격 명령 발사도 되잖아. 사격 통제 레이더 앞에서 버튼이 있어요. 그 배는 간다 하더라도 물체가 예. 움직이면은 그렇죠. 함포가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예. 배가 적 함도 움직이고 적 항공기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놀림 피싱해서 보상이 돼요. 예, 예, 예. 보상이 돼가지고 그 전부 컴퓨터로 보상이 돼가지고 사격 명령이 들어간다고요. 예. 들어가서 딱 사격 그 솔루션 그러니까 그 사격 문제 해결이 최적화됐을 때 함장이 사격 명령을 내리면은 예. 그 위임을 받은
한포 지휘장교, 그러니까 포술장, 함정에서 포술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포술장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이, 그 사기 통제사한테 명령 내린다고. 아. 그러니까 한포 안에서 사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예, 예. 북한 핵은 예, 예. 한포 안에 수십 명이 붙어 있어. 아. 수동화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예, 예. 사격 통제사가 예. 포술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격 시작 하면은 쏘기 시작 하잖아요. 예. 누르면 돼. 누르면 따라 나. 그러면 그 발사일로 세팅된 발사일로 그다음 날아가는 거야. 아. 자동으로. 예. 근데 아시겠어요? 이번에 그게 이미 1980년과 38년 전에 예.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지고 내 간접적 초탄에 촛발을 예. 격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얼마나 38년 후에 예. 우리 해군이 발전되어 있겠어요? 예. 국방부가 4분 26초 분량의 반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북한 선박 구조 당시 해경 보트에서 촬영된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 모습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150m 위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며 당시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만큼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일본이 공개한 초계기 영상에서도 적어도 경보로 추정되는 경고음이 두 차례나 들립니다. 국방부는 초계기가 국제법 기준을 준수해서 비행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건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인데 어디까지나 민항기에 대한 기준일 뿐 군용기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구조를 위한 탐색 레이더만 운용했을 뿐 함포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걸 일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제시한 영상에는요. 일본 사장, 함포가 사상자위대, 예. 소위 정동 위치라는 거는 예. 정동 위치라는 거는 항해 중에 계속 딱 고정시키는 위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함수포는 함수, 함미포는 함미 쪽으로 예, 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예. 있다니까. 예. 함포가 연동이 안 돼 있다고. 아. 그리고 일본이 사격 통제 레이더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알람이 예. 울렸다는데 예. 그 전기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 예. 전파 정보를 내라 이거야. 예. 그런데 계속 영상만 빙빙 도는 걸 내놨고 예. 우리 국방부에 반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발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예, 예. 특성을 예. 이 해설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뭐 사기 통제 레이더 작동 자체가 뭐 선전포다 예. 이런 얼치기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예. 국민들이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방송을 보고 아 그런 모양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예. 아. 사기 통제 레이더는 적 항공기에 대해서 추적해서 사격 전 단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매일 얼굴에 전투 배치하잖아요. 예. 훈련 목적으로 예. 전 장비 다 하거든요. 사격 통제레이더 포함해서 다 가정에 시험한다니까. 아. 그럼 그 항공이 지나가다가 잠깐 스칠 수도 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어? 그럼 전투 행위를 가상한 게 아니고 예. 시험 작동을 위해서 매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사격 통제.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예, 그죠. 그럼 그게 어떻게 선전포고냐 이거야. 예. 그럼 뭐 사격 통제레이더 자체는 그럼 시험 작동 시험도 못 하냐 이거야.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 그렇게. 아니 그 보니까는 그 그러니까 탐색 레이더가 예. 또 그 워낙 중요한 작전을 할 때 예를 들어 구조 작전 같은 거는 이거는 사람이 그 생명이 걸리잖아요. 예. 의성가도 잘못하면 침몰될 수도 있고. 예. 구조 작전 같은 데는 전 탐지 장비를 가동해요. 그죠. 사실은 이 저도 뭐 저기 저는 해양대학교 나오고 저기 그 상선에서 항해사로 뭐 제가 4년을 근무했지만은 바다에 사람 빠지면 안 보입니다. 사람 머리 색깔이 네. 검은데 바닷물 색깔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사실. 네. 그리고 이 어선 같은 경우도 이 파도 속에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리면은 안 보입니다. 네. 그 탐색 레이더에 비해서 네. 사격 통제 레이더는 물론 사격 통제를 위한 레이더의 그 사격 통제가 주 기능이지만은 네. 구수적으로 네. 굉장히 이걸 정밀하거든요. 아. 그렇게 조그마한 어선, 예. 그런 게 막, 그때 1톤 밖에 안 됐다는 게 어선이잖아요. 예. 그거를 그 구조작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톤이면 그 사실 안 보이죠. 제가 함장이라도, 예. 광개토 대왕 함장이라도, 당연히, 야, 탐색 레이더 잘 안 잡힌다, 예. 어선이. 야, 그 사격 통제 레이더라고 다 가동해서
일단 탐식해라.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전 장비 동원해가지고 그거 빨리 저 찾아 수색해. 그런데 내가 뭐 국방부 좀 실망스러운 것도 최근에 특히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쭉 한 거 보면은 좀 그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또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뭐 신원함 폭격 도발, 임평도 폭격 도발 이에 대해서 김정이 내려왔을 때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뭐 팬들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를 뭐. 받을 필요 있느냐, 미래를 나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해서 내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근데 국방부가 실망스러운 것도 물론 있어요. 제가 좀 불안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또 적절한 조치를 한 거예요. 나는 이거 이번에 일본 해상 자위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시비 거는데,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일본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나고, 하해 치유재단 해산하고 등등. 그 전 정부에서 합의한 걸 뒤집어가지고, 한 일본에서 막 엄청 한일 관계 지금 외교적으로 안 좋잖아요. 옛날 같은 이거 별로 이슈가 안 될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된 거예요. 근데 국방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비판적으로 국방부가 뭐 이런 것까지 잘못했다. 사격 통제를 얘다 자동 자체가 뭐 선전포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면 안 된다, 이거. 나는 그 분위기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갑자기 그, 제주 강귤, 그거 원산지가 일본이다. 일본 제일 교포들이 들고 가 심었다 해가지고, 그것도 종잣감 내놓으라고 지금 시비 거는데, 그거는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은요.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지. 그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신년사에 그게 나오자.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는 뒤에 노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걸 수식하는 용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뭐 돌이킬 수 없는 뭐 자살,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보기엔 돌이킬 수 없는 위장 평화에 대책을 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제 뭐 김정은이가 갑자기 중국 갔잖아요. 어제 뭐 시진핑하고 뭐 저 북미 북중 4차 뭐 정상회담을 한다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 북한 비핵화 속임수에 완전히 쏘간 게 드러나버렸어요. 북한은 지금 비핵화 안 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비핵화 사기쇼 하다가 그냥 1년 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지 않습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도 끝나고 김정은이가 1년 안에 북한 비핵화하기로 했다. 약속했다. 큰소리 빵빵 짓는데 지금 4월 27일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감당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또 그 거짓말인데 그 뭐 뻔히 뭐 거짓말 뭐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고 거짓말 다 탄원 놔버렸는데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공고해 하는 거예요. 마치 저 핵 보유국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핵 보유국 의무가 있거든. 그게 무슨 제조 실험 사용 비핵산하겠다. 이게 전행적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놓은 얘기를 김정은이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난 핵 보유국이다. 앞으로 사용 안 한다. 핵 확산 안 시키겠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안 할 테니까 꺼내놔라. 제재 풀고 돈내놔라 얘기해. 돈내놔라. 그리고 종전선언 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거예요. 주한미군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거 이 정부가 그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저 불안합니다.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 해결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요 북한의 핵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까지 계속 공갈한다니까. 돈 가져와라. 뭐 철도 나와라. 뭐 나와라. 개성공단 아니 그 지금 해라 뭐 금강산 관광 재개해라 뭐 등등 끊임없이 지금 요구해 놓을 거라고. 아니 그런데 지금 달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뭐 야당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대한민국당 뭐 바른미래당 뭐 이랬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지금 뭐 비핵화 그것도 지금 거짓말이라고 뜻보러 왔으면 야 그 국정감사하자 뭐 야 대통령이 사과하라 청문회 하자 이렇게 들고 해야 되고 지금 이거 국가 기밀이 1년 넘게 지금 잃어버렸는데 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조국 민족 수석은 옛날에 간첩 활동하다가
그 구속 징역 살도 살았고 했기 때문에 네가 임마 그 저기 쇼 하면서 임마 북한에 넘긴 거 아니야 하고 막 한번 뭐 빨갱이가 영원 빨갱이지 한 까보자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사실은. 아 근데 이 문제는 예. 저 야당에서 말이죠. 예. 이거 저 최소한 국방위원회라도 지금 일단 긴급 소집해서 한번 예. 따져봐야 돼요. 예. 아니 군 장성 인사 기밀 문서가 통째로 가방 채로 없어졌는데 예. 1년 반이 다 돼도 옆으로 예. 찾을 노력도 안 한다 이거야. 오히려 지금 하고 좀 이걸 저 조사를 해보겠다 하니까 조사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북한 핵 문제도 이거 된 주소로 1년이 다 돼가니까 예. 다시 한번 그 근본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돼요. 예. 어 책임자도 불러와. 아무 실장 당신이 작년 3월 6일 날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데 그거 정확한 말이냐? 다시 한번 예.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예. 그럼 미국까지 가서 3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야기해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까지 김정은이를 회담을 했잖아요. 예. 농겹다 이거야. 예. 용도 폐기된 거 실험 시설 뭐 폐쇄하는 거 폭파시한 거 외에는 없어요. 예. 리스트도 안 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 예. 예. 그럼 이거 따져봐야지. 따져야죠. 그럼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잘못된 길로 가본다. 예. 어 반대로 갔다 하면 유턴 해야죠. 그죠. 이거는 국가 이게 국민의 생명이 걸리고 국가 운명이 걸렸는데. 그죠. 핵 노예로 살겠는데. 예. 이 문제를 왜 안 짓느냐 이거야 근본적으로 짚어봐야죠. 근본적으로 그 남북 군사 합의서 당연히 짚어봐야죠. 예, 당연히 짚어야 되고 무효화 시켜야 되고 이 야당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 보니까 전부 다 뭐 저기.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지금 그 뭐 국내 지금 일 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원내대표 그 나경원 의원은 또 여성이고 군대도 안 갔다고 하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나경원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예. 그 사람은 똑똑하고 뭐 열심히 또 의지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군사 문제는 예. 좀 취약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예. 어 원래 그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에도 국가들 한 사람들 전문가들 많잖아. 물론 예. 자문도 받고 해서 예. 그 정책을 해서 예. 따질 그 정부에서 따지고 예. 그 대안을 낼 건 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따진다는 게 다 아니잖아요. 예. 대안을 내야지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해라. 예.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죠. 그게 야당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리고 책임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북한에다가 저렇게 절절절절 매는 것 같으면은 이거 군사 기밀들 아이고 잃어버렸네 하고 야 네가 이마 덤탱이 쓰라 내가 우리가 다 커버해 줄게. 그래 놓고 잃어버린 책에 놓고 북한에 넘겼는지 그것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정부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봐야 지금 정부가 되는데. 예, 예. 지난번 이제 몇 해 전 방송 때 예, 예. 제가 그런 표현했죠. 그 북한이 그렇게 쓴 표현이야. 예.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뭐라고요? 코 낀 송아지처럼 질질 끌다. 그 말이 이제 북한은 제재 해제가 예. 제재 완화가 예. 내북 제재 완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예. 미국 눈치 본다고 예. 우리 대통령이 예. 코 낀 송아지처럼 끌고 간 그런 표현을 했다고. 아. 제가 느끼면 그게 꼭 북한한테 코가 낀 것 같아 예. 느낌이 든다 이 말이야. 왜 북한이 불편한 얘기는 안 해요. 인권 예. 문제도 얘기 안 하고. 그죠. 예? 뭐 그냥 전혀 그거 안 한다니까. 예. 그냥 그게 뭐냐면 코 낀 송아지라는 얘기는요 노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예. 북한 핵 노예가 이미 스스로 된 거예요. 예예. 나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돌아가는 상식적으로 이해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 밑에 반부패 무슨 뭐 비서관 회의인가 뭐 그 있는데 걔들이 뭔 짓까지 하고 다니냐면은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뒷조사해가지고 친미 반중 인사라고 그 저기. 잘라야 된다고 그짓 하고 다녔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 한 번만 아니 방위산업학회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그냥 거 방위산업 저 진흥을 위해서 예. 연구하고 예. 국민 공감대 행사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죠? 뭘 뒷조사 뒷조사를 그게 그 월급을 주는 그 단체장 자원봉사 그 왜냐면 친미 반중 한국에서 친미 반중 여론을 일으킨다 이거지 그 최우석 회장님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우리 쪽에 기고문 쓰는 게 불편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분을 또 잘라내려고 그 짓을 하고 다닌 거고. 그리고 그 비서관이 그 저기 인사청탁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저 뭐가 잘 안 되려고 그러면요. 예. 진짜 그걸 이게 요만한 그 저 그 감투선 그냥 예. 완장차고 설치는 거예요. 예. 원래 조직이 예. 망할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거 저 청와대 기강을 뭐 어제 저 비서실장도 바뀌었잖아요. 예. 윤종석 일장 뭐 주중대사신 예. 예. 노영민? 노영민. 예. 예. 바뀌고 했으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도 기강도 새로 좀 저 다 잡고 예. 저 체제도 이제 정비를 하겠지만은 저 이런 식으로 날뛰면 안 돼요. 이게 저 5급 행정관이 그 예. 변호사 시험 뭐 사범 윤수 부산에서 예. 그래가지고 두 달 됐대요. 변호사 예. 시험 합격한 예. 두 달 된 신출내기 변호사를 청와대 예. 인사수석 비서관실에 예. 행정관으로 예. 특출한 거예요. 예. 그 무슨 인연이 있느냐, 뭐 옛날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인연이 있으니까 했겠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인사를 해야죠. 예.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을 갖다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예.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예견되는 불상사예요. 시간 뭘 들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 담배 피우다가 그 기분을, 창문을 그러면 잠그고 담배를 피우든지. 아, 그렇다고, 아, 요즘에 누가 그 차,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은요. 훔쳐갑니까? 예. 거기 손, 가방 있잖아요. 예. 손에다가 딱 그 열쇠를 해서라도 들고 다니게 돼. 예. 누가 이거 낚아채더라도 손목이 빠지지 않는 한, 끈질 안 되게. 예. 그 정도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게. 예. 그러고도 멍청하게 차에 뒀다가 담배 피우면서, 가보니까 차, 가방이 없어졌다? 그럼 끝이야. 그리고 예. 청와대 누구도 이걸 찾을 노력을 안 하고, 군에서 좀 최근에 보도되니까 예. 찾겠다 조사 하겠다 조사 조사 금지령 내리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한 번도 지난번에 뭐 취임 초에 첫 일성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예.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 인사 이 파일을 잃어먹었다는 이거는 기밀 누설이기 때문에 일단 즉시 체포해야 되고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해가지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군에 같으면요. 예. 군에, 예를 들면, 육군 뭐, 인사 운영처장이, 예? 육군 보면 인사 운영처장이나 뭐, 이게 잊어버렸다. 예. 이거는 직위 해제 정도 아니고요. 징역이요. 예. 반드시 처벌합니다. 징계. 예. 예. 최소한 징계를 하고, 예. 이게 전역감이에요. 예. 그리고 필요하면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엄청난 비밀을 분실했잖아. 한두 건에 비밀문서 한 건만 잃어버려도요. 예. 그건 다 징계야. 근데 이거는 한 건이 아니라니까. 통째로. 그러면 저기 수십 명의 그 장성 저기 발견해가지고 장성들 집 앞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 인질로 잡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뭐 그 장성이 어디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근무 평경이 어떻고 예. 부하들의 평판이 어떻고 말이죠. 예. 이 사람이 주로 근무한 경력이 어떻고 싼 걸 다 놓는단 말이야. 종합적으로 하여튼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예. 그 하나 자료만 보면요 예. 일목요연하게 예.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그 진짜 오리지널 장성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가짜 장성 똑같이 얼굴 분신해가지고 야 이거 데이터 외우라고 해가지고 뭐 침투하고 영화에서 나오는 스파이 같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심각한 이야기니까 이 당장 이 행정관 구속시키고 조국민정수석도 이거 직위 해제하고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예전에 그 저기 산호맹 그 사회주의 노동자 인맹 그 국내 그 공산주의 활동 했으면은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고 야 그러면 인마 북한에 넘긴 거 아니냐 하고 저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러고,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는 걸, 인사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예. 예? 김용호 육군 참모총장 비판이 많고, 이분 아마 괴로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내가 며칠 전에, 예.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 보니까 합참이, 제가 과장 때, 이분이 또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 과장까지만은. 예. 그래서 안면이 많고, 근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예. 이분이 그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예. 국방계획 또 뭐 육군 뭐 등등 국방정책 관련해 좀 그 안 맞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좀 이게
그 보도가 안 되고 이슈가 안 됐지만은 예.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분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그 건전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예. 오죽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에서 나가서 만났겠냐 이거야. 압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행정관을 보고 만난 게 아니고 예. 청와대가 헤매했다시피 대통령 비서라 이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완장을 차고 놓는데 어, 예. 대통령 행정을 통해서도 뭐 전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만난 거야. 예. 그러니까 육군 참모 동의하니 그러니까 뭐 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문제는 이 단초를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예.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문제의 본질을 봐야지. 예. 예. 청와대 인사 개입이 지금 도를 넘었습니다. 인사 개입 도를 넘고 국가 기밀 다 잃어먹고 하여튼 이거 지금 국정조사 국정 청문회 해가지고 조국 민정 수석을 불러다가 당신 왜 이거 수사 안 시켰냐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어제 그 장성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거 확실하죠. 청와대도 예, 예. 그래 얘기했지만은. 예, 예. 그렇지만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각군 참모총장한테. 예? 예?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군 지휘체계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예, 예. 군령은 합참의장이 하고. 예. 군정은 각군 참모총장이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대표적인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라니까. 예. 이거는 철저하게 참모총장의 고유 권한을. 예. 고장해줘야 돼. 대통령은.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한다, 이거야. 하지만, 참모총장을 믿고 이걸 해야지, 이걸 행정관 시켜가지고 일일이 간섭한다? 지휘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군의 장성들이, 또는 장성을 바라보는 대령들이, 육군 참모총장 눈치로 보겠어요. 건너뛰어가지고, 청와대에 그냥 행정관 한 놈, 좀 어떻게 아는 놈 없는 걸 찾겠어요. 예. 그리고 군인의 한눈을 팔게 하는 행위란 말이야. 예. 지난번 방송에 그랬잖아요. 전선을 예. 지키라 그랬잖아. 예. 군인들은 오로지 북만 바라봐라, 북한. 예. 전선을 지켜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선을 지키는 놈이 저쪽으로 쳐들어 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전선이 뚫리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 공복이 생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상식적인 얘기라니까. 아무튼 간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저 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요. 저기 이거 매우 심각하고요. 이거 한번 잘 파보십시오. 그 다음번 그 총선 때 엄청나게 그 압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나마 한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네. 내가 왜 이거 오늘 이 방송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분실된 장성 인사 기밀 문서에 대해서 예.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 거기서도 어떻게 예.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보도하는 언론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그럼 끝이야. 예. 아, 그럼 이러면 끝입니까? 찾아야죠. 예. 우리나라가 예. 얼마나 지금 방검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죠. 그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볼펜 하나 잃어보는 것도 찾아내는데. 참. 찾기가 싫겠죠. 어디론가 가 있으니까는 뭐 자기들이 줬으니까 찾기가 싫은 거지 뭐. 그러니까 다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동구 자유국 TV 가셔가지고요. 구독 신청 많이 누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